토닝 싫어요. 서비스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. 제가 레이저 들어가면 20분 동안 해요. 하나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또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. 제 성격이. 피부 토닝도 토닝 싫어요. 저는 토닝을 더 이상 키우지 않을 겁니다. 그래요? 토닝이 제일 좋던데. 그게 원래 반응을 좀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. 단순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색소만 살짝 조사해서 시간이 약간 지났을 때 그 색소만 살짝 두껍게 끌린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 정도의 세기가 가장 이상적인 세기예요. 근데 환자들이 세게 해달라 그러거든요. 무조건 아프더라도 세면 좋은 줄 알고. 근데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정상적인 피부에도 다 자극적일 때가 있어요. 모든 사람한테 이 값으로 딱 최고로 때리는 병원. 그럴 때는 오히려 색소가 유발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매번 에너지를 기록을 해요. 그래서 올리더라도 살짝 올려보고. 저분이 제가 레이저 들어가면 20분 동안 해요. 이분은 20분을 가했어요. 딴 데는 진짜 원장님이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 나오거든요.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저는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도 해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서비스 엄청 많이 해주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20분은 이제 기본이라서. 5분만에 하세요 그러면. 그럴 수가 없고 제가 하나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뭘 바꾸면 토닝을 하시겠어요? 원장님이 좀 빨리 나오시면?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분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.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. 제 성격이. 입모드도 나는 이렇게 오래 해준 병원 처음 봤다 이러거든요. 입모드는 마침 시술 시간이 중요한 시술이거든요. 그 시술의 자체의 특성이랑 제 성격이 맞아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래 하고 꼼꼼히 할수록 입모드는 효과가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솔직히 다른 데 가면은 샷수도 그렇게 안 쏴줘요. 근데 우리 원장님은 레이저도 샷수도 되게 많이 쏴요.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3000샷 이상 쏘거든요. 딴 데 가면은 2000샷 미만으로 쏴요.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. 3분 30초로. 그러면은 2000샷 미만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몸이 혼자다 보니까 그런 재진이 이제 늘어나잖아요. 토닝은 아예 안 하시려고? 아니 그냥 하는 사람들은 늘 하니까. 이게 유튜브에 나오면 심한 사람들이 와요.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오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다녀야 되거든요. 근데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결과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너무 조급해요. 일반적으로. 저는 웬만하면 심해도 20회 안으로는 어떻게든 효과를 봐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닐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약을 먹든 뭘 하든 이제 같이 하자 하면은 약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 꼭 안 먹어. 너무 화가 나요.